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서비스 소프트웨어 랩에서 근무 중인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TV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랩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서비스 소프트웨어 랩 내에서도 뭐 서버나 클라이언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클라이언트 파트에서 삼성 어카운트 계정을 사용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다들 비슷하게 공모전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저만의 강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만의 강점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한양대학교에서 하는 창업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창업을 하신 분들을 되게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 소프트웨어를 해야 저만의 강점도 생기고 또 나중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마침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정보시스템 학과의 다중전공이었습니다. 이공계열 내에서도 사실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 하나를 추천드리긴 조금 어려운데요. 뭐 소프트웨어 개발 안에서도 사실 뭐 UI, UX 개발, 프레임워크 개발, OS 개발, 뭐 펌웨어 개발 등등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린다면 우선 소프트웨어 개발 안에서도 분야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랑 잘 맞는 그거를 경험을 해보고 어떤 게 가장 자신한테 잘 맞고 어떤 영역을 개발을 할 때 가장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현장 실습인 것 같아요. 네, 현장 실습으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주관하는 한양 비즈니스 랩에서 AI 랩 개발을 했었는데요. AI 랩에서 AI 모델 개발을 하면서 AI 개발과 관련된 역량도 쌓고 또 그 이후에 이 경험을 토대로 삼성병원 순환기 내과에서 질병 예측 모델 개발에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실습이 이후에 저의 AI 쪽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 랩에서 경험을 하고 또 다중전공으로 정보시스템학과를 하면서 삼성병원 순환기 내과에서 AI 모델 연구직으로 이제 인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삼성 SCSA 전형으로 입사를 했는데 SCSA 전형 면접과 서류를 준비할 때도 다중전공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이론과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을 강조를 해서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